이경규가 김종민의 여자친구에 대한 폭로로 인해 큰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반면에 김종민과 코요태의 멤버인 신지는 결혼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세윤은 KBS 연예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할 경우 김종민을 결혼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공약으로 인해 김종민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문세윤이 이러한 공약을 한 배경에는 김종민이 텐트 밖에서 약 30분 동안 어떤 여성과 통화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종민은 이에 대한 해명으로 1박 2일 촬영 중 추운 날씨에도 텐트 밖에서 길게 통화한 이유는 자려고 할 때에 전화가 와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인해 김종민의 결혼과 관련된 소식이 더욱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신지는 김종민의 결혼 소식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김종민이 사귄 여자친구에 대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김종민이 여자친구를 위해 공연 후 여자 하이힐 매장에 들러 선물을 준비하는 독특한 스타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종민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결혼 결심의 배경을 공개했는데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고 대상도 받았지만 집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택 분양을 받으려고 하지만 배우자가 없어서 주택 청약 점수가 나오지 않아 사귀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종민은 서치미 출연을 통해 구체적인 결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채팅방에서 김종민이 드디어 결혼한다 는 소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결혼식 줄에 축가 사회 등에서 관련된 인물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호기심이 나왔습니다. 김종민은 신지는 내가 누구랑 친한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 자신감 있게 답변했습니다. 결혼식에서의 축사는 강호동 형과 유재석 형이 해줄 것을 바라며 결혼식 사회에는 후보가 많은데 유세윤과 이숙은 형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결혼식에서의 축가는 백지영 누나가 부를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김종민은 코요태 멤버 중에서 가장 먼저 결혼의 스타트를 살폈던 이유에 대해 제가 먼저 장가를 가야 동생들이 가지 않을까 싶다 며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명절에 부모님 집에 가면 어머니가 가끔 손자를 안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들이 빨리 결혼하고 장가 가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도 큰 동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종민이 지금까지 연애를 하면서도 누구와 사귀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종민은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면 항상 비밀로 한다 며 비밀 지상주의를 유지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헤어질 때에도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고수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나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 여성, 무시하지 않는 여성 이라며 눈동자가 맑고 고운 강아지 상, 무시하지 않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 않는 사람 등 구체적인 이상형을 공개했습니다. 결혼 계획을 발표하며 김종민은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예능과 드라마에서 활발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 김승수는 나이가 벌써 53살이라고 하는데 김종민의 소개팅에 응했다는 소식이 있었으며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김종민은 김승수와의 관계를 책임질 의지를 나타내며 될 때까지 계속해주겠다 고 말했습니다. 가수이자 예능인인 김종민은 어리버리한 이미지로 유명하나 실제 모습은 그의 캐릭터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민은 예능계에서의 활동 동안 출연료가 상승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현재는 1박 2일 방송을 통해 월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이지만 한강뷰 아파트로 청담아이파크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민의 아파트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유동성 자산은 500억 원에 이르며 예상보다 훨씬 높은 재산 수준임을 확인시켰습니다. 김종민은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상위 1%와 극소수의 상류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재산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재산 상황에 대해 알 수 없다고 말하다가 나중에 500억 원이라고 공개하면서 출연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예능계에서 한 번 떠올랐다가 지는 인물들이 많은 가운데 김종민은 가수와 댄서로서도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1박 2일에서도 유명한 예능인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현재는 그룹 코요태의 리더로서 활발한 콘서트와 방송 활동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예능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종민은 1박 2일에 오랫동안 출연하며 시즌4에도 참여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방송에 나와 있는 예능인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출연료는 이전에는 회당 400에서 500만 원 정도였으나 현재는 600에서 7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달에 총 4번 방송이 되니 1박 2일 방송 하나만으로도 월 3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회사원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연봉 및 월급 수준입니다. 또한 1박 2일의 오랫동안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구설수에 휘말린 적이 없는 김종민은 최근 미우새에서 자신의 집을 공개했습니다. 전세인 아파트이지만 한강뷰 아파트로 청담 아이파크 인근의 아주 비싼 아파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예전 김승수의 승승장구에 출연한 김종민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소년가장으로서 시도해보지 않은 일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꼴찌가 좋다. 1등이 되면 부담스럽다. 프로그램 참여 이유는 나와 같은 꼴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데뷔 초에 소속사에서 종민이는 방송에서 말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전해졌습니다. 춤추기와 잘생김의 이미지 때문에 김종민은 말하면 소위 깬다 고 여겨져 예능 프로그램에서 MC들이 김종민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질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PD가 왜 이렇게 말이 없냐 고 물었을 때 김종민은 저 원래 말이 없거든요 라며 울면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홍렬과 남희석이 계속해서 질문하며 버리버리 캐릭터가 형성되었고 어라 종민이 웃기네 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댄서 시절부터 꾸준한 팬이었던 사람들은 김종민의 이 모습에 실망했다고 합니다. 오빠 말 왜 그래요? 라며 떠나가 버렸다는데 김종민의 어리버리한 이미지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KBS 비타민에서 뇌 검사를 받았을 때 김종민의 언어 능력이 거의 0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로 김종민의 말실수는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게 표현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를 어리버리하게 보이게 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옥상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쳐서 남은 뇌후유증으로 해당 부위는 회복이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김종민은 심한 빅병 환자이기도 하며 난청, 외이도염, 세반고리관 이상 등으로 어지럽고 잘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이 그의 언어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허리디스크, 경력도 있는 김종민은 현재 화려한 댄스를 선보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모든 신체적인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능계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요태 노래에서는 댄스 부분을 백가가 대신 쳐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도 통증과 불편함을 겪으면서도 즐겁고 긍정적인 면모를 유지하고 있는 김종민은 특별한 인내와 강인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김종민의 부모님은 땅을 잘못 팔아 50억을 날렸다고 하며 헐값에 땅을 판 일로 인해 그가 낙담한 표정을 보인 적도 있었습니다. 1위료자 vs 불효자 레이스 편은 작년 5월에 방송되었는데 이 특집에서 김종민은 가정의 달 선물로 어머니와 5분 이상 통화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헐값에 팔았던 땅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의 어린 시절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김종민이 몰랐던 재산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김종민이 알지 못했던 땅 외에도 무려 1,300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며 그것을 겨우 300만 원에 처분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에는 평당 2,300원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각되었는데 현재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50만 원에 이르며 217배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를 통해 김종민이 몰랐던 부동산 거래로 인해 부모님이 놓친 금액이 5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종민이 예능에서 선보이는 어리버리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그의 가정에서는 본인도 알지 못했던 재산 이면에 있는 이야기가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제는 그의 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김종민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